사실 적응 안 되는데 나 지금? 약간 너무 남캠처럼 보이기는 해. 좀 적응 안 되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든 쫀득베리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 오늘 진짜 열리했어. 무슨 일 하셨어요 오늘? 오늘 일단 요거 테이블 받았고요. 테이블 받고 운동을 하고요. 운동하고 아까 봤잖아요 헬스장에서. 예. 아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모르잖아요. 아니 그 좀 운동하고 있는데 합방하자 해가지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화장을 역해마장을 하고 헬스장에 봤던 다른 사람이 완전히 저쪽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쪽도 무슨 동네 아저씨가 왔다가 갑자기 눈이 한 3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 그쪽은 아예 다른 사람인데 턱이 아까는 안 그랬는데 아까 붓기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싹 갸름해져서 왔더라고. 씻어서 그럴걸? 아 씻어? 아, 아니 그 아까 안 씻고 살짝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톡하면서 먹으려고 닭강정 시켰거든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먹어도 되나? 그럼 먹으라고 시켰는데 안 먹게? 센데 좀. 아마 나 좀 요즘 고민이야. 나 왜 이렇게 말이 셀까? 어? 왜 이렇게 말이 셀까? 말이 세다고? 말 안 세? 근데 이거 말한 건데 세다고? 뭐 때문에 세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평소에 말투? 그럼 안 세네. 그래? 왜 이렇게 어색하냐? 여러분들이 어색하다고 말할 게 어색해 지르는 거예요. 너도 그래. 어? 너 어색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색한 거야 지금. 안 어색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나 그래 되게 어. 여기 잘 쓰는 데서 뛰어. 진짜? 나중에 잠방하러 와. 아 여기 여기. 내가 어? 나갈게. 아 그래. 운동 좀 만들려고. 비행기예요. 운동장들 비행기. 억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늘 운동도 같이 했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운동. 운동 한 10명 같이 있긴 했는데 한 10명 있긴 했는데 같이 했어요 운동. 예? 쫀득아 뭐하냐 아이스브레이킹용 마실까 했겨. 아이씨 컵 뜨거웠었는데 아이스브레이킹용 마술 이거 진짜 한 방인데 진짜로 바로 팡머 마술. 10초간 눈 마주치기. 아직 어려워요. 저도 어색해졌어요. 나 어색한데? 카메라 되게 좋다 야. 그럼 너 보통 뭐해 그 평상시? 방송. 방송 말고 뭐해? 넷플릭스. 너 방송 주인이 멘트를 이끌어가야죠. 다 나한테 떠넘기면 어? 어떻게 해나 게스트인데 어? 너무 어색하면 어떻게 해나 안 어색하니까 나는. 아니 키기 전까지는 안 어색했어. 아 콘텐츠도 있어요. 예. 나 게임 하고 있어. 나 딱 어색해지는 순간 있었어. 언제? 아까 네가 나 뭐 XXX 입고 말했어. 왜 스포해? 어? 왜 이 정도면 말해? 말해. 법방 하자 했어요. 야 그걸 그렇게 말하면은 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 법방이지 그럼. 법방이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뭔가 말이 이상해요. 예? 한겹씨. 아니 저도 이제 유튜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위에 맞는. 그럼요. 그쵸 수위에 맞게끔. 중득. 너 음식 뭐 좋아해? 난 과일. 그래서 빗별이구나. 딸기를 제일 좋아해서. 딸기. 그래서 나는 오늘 오빠가 내가 저번에 쫀득 과자 사갔는데 유우. 딸기 맛 과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가져올 줄 알았어. 아 맵다 야 고추 많이 들었어 여기. 프레시베리 이런 거 다음에는 저기 딸기 과자로 진짜 한 박스 됐어. 아니 지금 필요한 사올까? 건? 아니 괜찮아. 아 지금 지금 괜찮아. 사올까? 아니야 지금 사올게 내가 사올까 봐. 바로 딸기 딸기 과자 사올게. 너 원하냐? 앉아. 솔직히 속으로 런할라 했지.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또 런해. 또? 아니야 또 또 메이저님은 같이 이렇게 그냥 방송 하시는 거 도와주는 거야? 응. 오 고생이 많으시네. 응. 다 먹었지? 아 내가 쉴까? 내가 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중득. 안 어색하다고요. 나 괜찮아요. 미진들이 어색하다니까 어색해 보는 거예요. 하나도. 네? 안 어색해요. 저 지금 완전. 대화를 하려면 마주봐야지.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모니터 떨어지겠다. 나 원래 이제 방송할 때 화면만 봐. 그래 나도 그럼 화면만 보도록 노력할게. 나도 화면 보는 게 더 얼굴 예쁘게 나와. 난
아니 아니야 나 너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오늘부터 노력해 볼게. 먹기 마른 거야. 입이 마른 거야. 그 입이 말라? 군침이 싹 돌아? 군침 싹 도는 중이야 지금 진짜. 왜? 어? 이 물 때문에 물 보니까 군침이 싹 도네 그냥. 어? 아니 나 안 어색하니까. 나도 안 어색해. 오빠 나 진짜 안 어색해. 나 진짜 안 가려. 나도 나는 진짜 나 남가리고. 근데 넌 나 남가리긴 하더라. 그래. 처음 보자마자 반말할래요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착할 줄 알았거든. 착해 보였거든. 그래서 나 첫인상이 어땠는데? 첫인상? 기대하고 오긴 했었어 옛날에 저번에? 어? 아, 당연하지. 아니 내가 언제 또 비페리를 또 어디서 만나? 트위치 역캡 1황 뭐 만날 때마다 다 1황이래. 너 유튜브에 다른 우리 이쁜 한경이 요즘 트위치 뭐라 했냐 너 썸네일이랑 제목. 그래서 이번 어떻게 서로 왔지? 용호상박이란 거지 용호상박. 그 둘이 비등비등하다. 왜 비교해? 아니 비교가 아니라 이것이 비교야. 비교야. 오빠 그래서 그럼 썸네일이랑 제목 나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바로 일황. 그게 그거 아니야? 다르지. 일황은 이제 짜봉. 너는? 아 오빠 첫인상. 첫인상 진짜 찐따인 줄 알았어. 진실이면 나는 동네고. 찐따상이야 나? 아니 근데 아니 처음 이렇게 처음에 완전 처진상? 어 완전 처진상 젠타집에서 딱 이렇게 왔을 때 괜찮았어. 어 그래? 되게 옷도 잘 입고 왁구 아 왁구가 괜찮았다고? 아,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겼네. 그랬는데 아이템들 혼자서 벗더라고요 방송 준비하려고. 아니 그게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방송을 시작한 거여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서 방송 먼저 키는 거예요. 이게 방송 키면은 뭐가 됐든 일단 말이 나오잖아. 어. 그래서 바로 방송 키고 먼저. 내가 좀 기가 세긴 했지. 아이 뭐 기 세? 그치. 누구 골랐어? 내가 이거 스키워. 세계의 난제 중 하나구만. 상상해봤어. 상상했지. 그런 상상 아니? 둘 다 너무 매력이 동명해서 너무 어려워. 그래도 솔직했는데 이래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나이가 사우스럽게 만나. 근데 이게 말이면 행동이랑 다르잖아. 그때 이제 직접 보기 전이었잖아. 신인님도 직접 보지 않았었잖아. 지금 올 게 뭐가 있지? 택배겠지? 사람이 없는데? 쫀득. 너 딸기 좋아한대가지고 내가 야 이거 다 뭐 나 이거 딸기 쫀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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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너 딸기 좋아한대 또 샀지. 너 딸기 좋아한대 바로 말해 딸기 우유. 아니 이거 하나하나 다 누른 거야 화장실에서? 아니지 화장실에서 미리 딸기 검색해서 장바구니에 때려박기. 기분 좀 풀린 거 아, 그래? 같아. 아 그래? 다행이다. 응. 아 그럼 방송 재밌게 하면 되겠다. 그러게 아 마음에 든다 이게 다행이다. 이 새끼 나름 뿌듯해하는 표정 킹 같네. 키키키키키 살짝 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생겼나? 어 좀 이제 아까는 이렇게 보다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어. 아이컨택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근데 왜 아이컨택을 왜 지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왜 못하는 것 같은데? 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어려워. 중독. 아 저 이제 좀 어색한 거 풀린 것 같아요. 마젠타 뽀금이 약간 준섭 씨. 오빠 왜 마젠타랑 뽀금이는 왜 편해? 어? 왜 나는 불편하고 마젠타랑 뽀금이는 편한 거야? 일단 뽀금이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내 면전에다 트름을 갈겨가지고. 아 진짜. 너도 시원하게 풀면 그럼 좀 편해질지도. 아 나는 트름 안 하잖아. 그래? 이슬만 먹고 살고? 난 톡 트름해. 아 속 트름? 치티 절대 안 해. 아, 그래? 이래. 걔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트름 갈기 들어오네요. 내가 처음 보자마자 욕했잖아. 또 이제 메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일황이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예. 하자. 할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설명해봐. 어?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좋아. 게임에서 지면 옷을 한 겹씩. 아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덮밥이고요. 제가 누나 같아요? 아 한 네 살 정도 더 어려 보이는데? 그럼 요즘 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쫀득님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 입꼬리 살짝 땡기는데? 가식적인 사람 만드세요. MBTI 뭐야? 나 ENTJ였거든? 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ESFJ요. 난 ESFP. ESFP가 그 완전 인싸 아니야? 응
그대 잘까? 그대 진행할까?